자, 이번 시간에는 윔로로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힐릭스 하듯이 젠로로버하고 검지손가락 축으로 약간 회전 주신 다음에 핸들 스위치 하듯이 두 번 해주시고 젠로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릭스, 핸들 스위치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죠. 하이트 핸들을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젠로로버 해주시고 검지손가락 여기다 대시고 힐릭스 하듯이 검지손가락 축으로 회전을 조금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세이프 핸들 잡은 상태죠. 이 자세에서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스냅을 주고 다시 하이트 핸들과 블레이드가 손가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핸들 스위치 하듯이 바깥쪽으로 스냅을 줘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젠로로버로 마무리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힐릭스 중간에 핸들 스위치를 두 번 하고 끝내는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핸들 스위치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지로 돌리고 계속 핸들 스위치만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요. 힐릭스 그리고 핸들 스위치 두 기술 모두 마스터하고 오셨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